니네 약쟁이 아빠 어디서 뒤진 거 아니야? 어? 딸 이 정도는 해야지 씨발. Don't you come back no more. 자퇴할게요. 내가 조폭 딸이라는 소문이 나서 학교에서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어. 죽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배우지.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아저씨가 마약 주식 등록이에요.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였고 형제였다. 복수를 해야겠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복수 할게요. 정말 놈을 찾아서 죽일 각오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동훈이를 죽인 경찰 놈을 찾아서 죽여. 이제부터 네 목숨을 조직해. 무슨 일을 하든 조직이 나를 보호한다. 배신하면 반드시 죽인다. 들어오려는 이유. 잡고 싶은 놈이 있어서입니다. 누군데? 우리의 타겟은 최무진이다. 앱에 배신자가 있다. 제가 알아볼게요. 윤동훈, 최무진 최측근인데 5년 전에 살해당했어. 최무진이 우리한테 사람 심어놓은 건 확실하네. 오해진 형사 좀 지켜. 빨리 와요. 시간이 없어. 그냥 시체라도 만지려면. 괜찮아요. 난 괜찮아. 너가 경찰이었습니까? 동훈이 경찰 사기로 보냈지. 우리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전 통문 들었었어. 5년 전에 우리 아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 김지우, 최무진이 악마 같은 새끼! 조수원 죽은 그 순간까지 경찰이었더라. 진실을 알았을지 모르겠다. 죽여. 혹시 그 놈이 누구야? 우리 쪽에 15년 만에 했잖아. 호텔 카메라 위치 알려주고 수사 정보 빼돌린 당신이 충실한 수사. 증거는 제가 치웠습니다. 지켜봐. 내가 어떻게 끝내는지. 어떤 대가로 치르든 복수를 하겠냐고 물었었지.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당신 알아. 복수의 특권은 괴물이 되는 거야.